이건 미드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섹트도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미드 포인트 오버 라인 세그먼트는 어떤 라인 세그먼트의 중간에 되는 위치입니다. 이것을 이제 미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굳이 정의를 하자 그러면 이게 지금 M이 미드 포인트죠, 그죠? 정의하면 미드 포인트 오브 라인 세그먼트는 그 세그먼트를 두 개의 컨그루언트 세그먼트로 나누는 그러한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컨그루언트 세그먼트라고 하는 건 길이 같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M이 미드 포인트라고 한다면 지금 이 그림에서 M이 미드 포인트라고 하면 AM과 라인 세그먼트 AM의 길이와 라인 세그먼트 MB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즉, AM은 AB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MB 역시도 2분의 1 AB가 되는 거고, AB는 2 곱하기 AM이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 라인 세그먼트에서 지금 보면은 AB가 이제 그 길이 랭스죠, 그죠? 랭스가 이렇게 6이 된다. 그러면은 미드 포인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2로 나누는 거예요. 2로 나누면 3이 나오죠. 그 3을 A에서 빼거나 혹은 B에서 빼면은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이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빼는 게 아니네요. 여기서는 더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3을 더하거나 작은 값이죠, 그죠? 작은 값에서 더해주거나 큰 값에서 빼주면 미드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섹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바이섹트는 미드 포인트를 지나는 라인 세그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뭐 라인이 될 수도 있죠. 지금 CB는 라인이죠. 라인이고 EF는 라인 세그먼트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이섹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하면 바이섹터 오버 라인 세그먼트는 어떤 세그먼트의 특정 세그먼트의 미드 포인트를 인터섹트하는 그러한 라인이나 혹은 라인 세그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서브셋 오버 라인은 라인 세그먼트를 얘기하죠, 그죠? 그럼 라인 세그먼트들 간의 더하기와 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R, P, PS, RS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라인 세그먼트가 지금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라인 세그먼트 RS is 뭐냐니까 sum of two 라인 세그먼트 RP와 PS의 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P는 between R and S, 그죠? 라인 세그먼트 RS의 RS는 라인 세그먼트 RP와 라인 세그먼트 PS를 합친 것이다. 그리고 P, 포인트 P는 반드시 포인트 R과 포인트 S 사이에 있는 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라인 세그먼트 상 위에 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죠? 자, 라인 세그먼트 example 1번이 나와 있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PQR, 그죠? PQR 그리고 S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세그먼트 그러니까 PQ 길이를 찾으란 말이죠. PQ, PR, QR 등등의 길이는 얼마인가 계산하면 되죠. 계산 나와 있는 절대값을 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미드 포인트의 PS 라인 세그먼트 PS의 미드 포인트는 어디인가? 마찬가지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절대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PQ 더하기 QS가 PS라는 걸 증명을 해라. PQ는 라인 세그먼트 PQ의 길이죠. 그게 PQ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값은 얼마인가? 여기 계산되어 있는 값들 있죠. 여기 계산되어 있는 값들을 대보니까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